사주는 그 장승그룹 이건희 회장 사주입니다. 일부에는 뭐 무신시라고 나와 있는 애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을사시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 쓰러져가지고 그때 당시 74살이었을 거예요. 74세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현재 77세인데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나중에 예상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가 대단히 돈이 많은 사주인데 사실 재성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성의 숫자로 재성을 가지고 재물을 논하지 말아라. 격이 성격되면 격이 성격되냐 파격되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재물을 논해야지. 예, 재성이 강하다고 해서 재성이 강하다고 해서 부자다고 논하지 말아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는 이제 자, 축월에 태어나는 축월이 잡기월이거든요. 그래서 개, 신, 기 월요일 분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도 격이 될 수 있고 경금이 격이 될 수도 있고 무토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격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 잡기월은 공기가 1번, 이 봉기는 항상 잡기율이 아니라도 어떤 격이든 간에 봉기 위주로 격을 잡습니다. 근데 봉기가 투간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역이나 중기에서 잡는데, 역이나 중기에서 격을 잡을 때는 투간된 것 중에서 강한 것으로 잡는다. 투간된 게 여기밖에 없으면 할 수 있어 여기를 잡고, 투간된 게 중기밖에 없으면 중기를 잡되, 여기와 중기가 동시에 투간되면 강한 것으로 격을 잡는다. 이게 격을 잡는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이 사주는 이게 1번 잡기월은 항상 여기가 중기보다 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사령일수가 여기가 9일, 3일, 18일 사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령일수가 여기가 훨씬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잡고 그 다음에 중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없을 때는 4번, 5번, 6번 순으로 잡는데 이게 뭐 6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5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강한 거 위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예, 기토도 투간에 안 돼 있고 개수도 투간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금이 투간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신금이 격이 되겠다. 이게 무슨 격? 정인 격의 격입니다. 증인격. 이 사주는 병격이 옵니다. 이때는 무슨 격이 되느냐면 정관격으로 병격이 와. 봉기가 올 것 같잖아요. 그죠? 항상 잡기월에서 역이나 충기나, 잡기월이 아니라도 역이나 충기가 격이 된 경우에는 대운을 살펴가지고, 대운에서 봉기가 나타나면 그 봉기로 격을 다시 잡습니다. 잡아서 성격됐는지 파격됐는지를 본다 이거야. 이때는 정관격인데 여기 상관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상관격을 하면은 정관격 파격인데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정관격의 인성이 이 상관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정관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때도 정관격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격이 안 바뀝니다. 무토는 여기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여기 와서 이제 격이 한번 바뀌겠네. 여기 와서 격이 바뀔 것 같지만 비경급제는 격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 사주는 그대로 여기만 하면 격이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예,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격이 안 바뀐다. 개수대원도 비경급제는 격이 안 되기 때문에 격이 안 바뀐다. 자, 그러면 정인격에
증인격의 성격 합격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증인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비극을 용서합니다. 인성을 지켜주는 것은, 인성이, 모든 격은 길격이든 흉격이든 격이 생하는 게 용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격이 생한 게 인성이 생한 게 비경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신인데 특히 정인격에서는 비겁을 첫 번째 용신을 잡는 이유는 재성이 와서 재극인 해가지고 격을 때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재성이 오는 것을 비겁이 막아주기 때문에 1차 용신으로 비겁을 용신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해요. 정관을 용신하면 이게 관인 쌍전이 된다. 그래서 학문도 있고, 그 다음에 벼슬도 있다. 그래서 관인 쌍전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편관도 용신해요.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식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성격이다. 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일간 즉 비경급제와 인성 중에서 둘 다 강하면 파격이에요. 둘 다 강하면 파격이다. 그 이유는 일간이고 일간이 편관이 인성을 생각합니다. 또 인성이 뭘 생각하냐? 비겁을 생각해요. 일관 포함해서. 그러면 비겁하고 인성이 둘 다 강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비겁은 인성의 생을 안 받으려고 해요. 비겁은. 자, 그 다음에 인성도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성도 편간의 생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편간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상황에서는 자기 역할이 할 일이 없어. 무슨 할 일이냐? 편간이 결국은 일간을 두들겨 패는 일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얻어맞으면 바뀌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때문에 편간을 쓸 때는 일간과 인성이 둘 다 강하면 파격으로 봐라 이거예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좀 초보자들은 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보다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주일 경우에는 편간을 용신한다고 치면 이 사주는 일간이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성이 두 개. 사실 이게 사유축으로 해가지고 인성이 이게 대단히 강한 거예요. 천간의 신금을 포함해가지고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편간을 용신할 때도 성격이다. 이때는 편간 운이 왔거든요. 편간이 왔을 때도 식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무조건 성격이 됐어. 그래서 이게 운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운이 잘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식신도 용신하고 상간 용신하는데 상간 용신이 더 좋다 그랬어요. 훨씬 더 실속 있고 더 좋다 그랬어요. 자, 정인격에는 편인하고 달라가지고 편인은 재성을 쓸 수가 있는데 정인은 재성을 못 써요. 못 쓴다. 운에서 오는 재성은 재성이 인성보다 강하면은 파격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인성이 훨씬 강하면은 운에서 오는 재승운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자, 요것이 기본적으로 정인격의 성격 요인이에요. 성격 요인. 정인격의 성격 요인입니다. 아, 또 있어요. 정인이 합을 해가지고, 합하고, 고소연을 식신만 남겨도, 기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것만, 식신만 남겨도 이렇게 기하다 되어 있는데, 저는 길성만 남겨도 기하다고 했어요. 길성만 남겨도. 길신. 길신만 남겨도, 기합니다. 좋다, 이거. 길신이 뭐예요? 정관이 남아도 괜찮겠고, 식신이 남아도 괜찮겠고, 그 다음에 재성이 남아도 괜찮아요. 재성이. 이때는 괜찮아요. 정인이 합을 해버릴 경우에는, 재성이 남아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사주는 정인격에 이게 상관을 용신한다. 상관을 용신하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더 식신이 용신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격인 일단 성격이 됐어. 자, 임수가 축월에 태어나면 물이 얼어버린 거예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우를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여기서 조우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또 조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조우도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우도 해결됐다. 그 다음에 조가 이런 운도 계속 조운이 와요. 조운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 재성이 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일간과 합을 해서 괜찮고 재성운이 안 좋은데 병화 왜냐면 정화가 들어오면 이게 지금 강하거든요. 지금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간과 합을 하는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간과 합을 하기 때문에 합하기 때문에 괜찮고. 병화가 들어오면 이 신금하고 합이 안 돼요. 합이 안 되기 신금하고 합이 해버리면 길성을 남기지 못하고 상관을 남기기 때문에 이때는 파격으로 가는데 이때는 이 병화가 들어와서 신금 두 개하고 합을 못 합니다. 어느 것도 합이 안 돼. 그리고 그래서 인성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인성도 다치지 않고 왜 병화는 신금하고 서로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들어와서 이 신금하고 합을 할 것이냐 이 신금하고 합을 할 것이냐 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아마 이때 아마 경영권 승계를 받았을 거예요. 경영권 승계 40대에 이병희 회장이 이때 경영권 승계를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재승이 들어왔어요. 현재가 들어오면서 경영권 승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근희 회장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정인격에 상관을 용신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정인격에 상관을 용신하는 사람의 특성은 정인격은 학문학구적이에요. 학구적이다. 그 다음에, 상관을 용신하는 사람들은 예술 방면에도 또 뛰어나다. 정 인성 자체도 예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건 회장은 뭐 술 마시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학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학문을 많이 했고, 또 그, 일본에 유학할 당시에는 영화에 대단히 영화광이었다 합니다. 영화광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영화를 이건희 회장이 보는 영화 보는 스타일은 한 영화를 세 번을 본다고 그래요. 한 번은 관객의 입장에서 보고, 네 번 본다는 말이 있었어요. 한 번은 관객의 입장에서 그냥 보고, 한 번은 주연의 입장에서 보고, 한 번은 조연의 입장에서 보고, 또 한 번은 감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밀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삼성을 키우는 그 모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근희 회장의 그 스타일이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자동차 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뭐 한 100여 대 있다고 얘기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스피드를 좋아하고 또 어린 시절에 운동도 레슬링 선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예체능이거든. 상관이 다 써먹는 거예요. 이게 사주에 그대로 다 투영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스피드를 즐기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자기가 막 군에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특성은 문과냐 이과냐. 이 사주는 이과냐 이과. 사주가 이과냐 문과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목화가 강한 사주는 문과예요. 문과. 그 다음에 금수가 강한 그 사주들은 이과로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목과 화는 형이 상학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금수는 형이 화학적인 개념, 물질이란 말이에요. 목화는 정신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고 금수는 물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이 사주를 볼 때는 이과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근희 회장 집에 가면 뭐 전기, 전자 이런 공학적인 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일본 서적들,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주의 특성이에요. 예, 그리고 대단히 정인격은 논리적입니다. 논리 정량하게 깊이 파고드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팠던 경우인데, 이 사주는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축술 형상이 있어요. 이 형상. 축술형은 자, 축술형은 축, 이 지장간에 뭐가 형을 하냐면은 계수가 정화를 형을 하는 거예요. 계수가 정화를. 자, 수가 화를 형을 하려고 그러면 수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형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축을이야. 자기 계절에서 태어나서 누구나 일간이 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주는 현살 작용을 한다. 언제 작용하느냐? 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현살 작용을 합니다. 또 평소에도 행사장을 했어요. 사실은 삼성그룹이 그 비자금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때 추징금을 몇천억을 맞고 그 결국은 뭐 감옥에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이제 뭐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고 또 추징금이 뭐 몇천억인가 몇백억인가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했던 것은 이 행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쓰러진 거는 왜 쓰러졌을까? 74세에 쓰러졌는데, 이 개대운에 오면서, 이게,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는 게요. 첫째는 편간운에 나빠집니다. 두 번째는 형살. 세 번째는 천을기. 천을기인이 깨질 때. 그 다음에 걸록이 깨질 때. 편간이 강하게 들어올 때도 건강이 나빠지고, 형살이 작용할 때, 천을기 깨질 때, 걸록이 깨질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시면은요, 나이 되면 재성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때도, 일간이 약해지면서, 신약해지면서, 또 건강이 나빠집니다. 나이 들면. 또 나이 들면 올 수 있는 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우, 젊으나 늙거나 올 수 있는 경우고, 여기서 5번, 6번은, 나이 들 경우, 대운 교체기에도,
교체 시기에도 건강이 나빠져요. 대응 교체 시기에. 그러면 대응 교체 시기에 나빠지는 것은 그 다음 운이 좋은 운일 때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주는 사실 1대운이지만 축월이라서 거의 2대운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게 72세부터 사실상 건강이 상당히 나빠지고 왔다가 이때 행사이 강해지거든요. 개대운에 이 행사이 강해집니다. 행사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는 이 사화가 천을 이인해요. 임계수는 사화 묘목이 천을 이인인데, 천을 이인인데 여기 또 천을 이인이 또 들어와요. 자, 지금 74세니까 지금 앞으로 울로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자, 금년이 정유년이잖아요, 정유년. 그죠? 내년이 무술년, 그죠? 후년이 기해년이에요. 그러면 2017, 18, 2019년. 저는 이건희 당이 2019년이 위험하다. 2019년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추정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이 해수가요, 해수가 임수의 이게 근록이에요. 자, 근록과 천을기니 같이 깨져. 둘이서 충돌하면서. 그래서 이 운에 2019년이 이근희 회장이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제가 해봅니다.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뭐 상태가 어떤지는 지금 뭐 언론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돼 있는지는 저희도 저도 모릅니다만은,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추정하기는 기해년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고요. 이사주에서는 사실은 인성으로서 신강해진 거거든요. 인성으로. 통상적으로 보면은 비겁으로 신강해지는 사람은 자수성가형이 많은데 인성으로 신강해서 동행 많은 사람들은 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일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근희 회장도 인성이 강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인성이 강합니다. 인성이 거의 뭐 일간이 통거처가 거의 없고 인성으로만 생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근희 회장도 아버지 선대 때에서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부를 또 축축했던 그런 유형 중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이, 운의 울로의 흐름도 보면 이런 운도 다 좋아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식신상관 운은 다 좋습니다. 인성격에. 이 경우도 식신상관 운이 다 오죠. 이런 경우도 결국은 네?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괜찮은 운으로 가고 있고. 또 사오미 운으로 오는 거는 이때는 또 조우가 더 맞아주기 때문에 또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77세니까요. 77, 78, 79세. 그러니까 79세가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큰 일궈냈던 큰 거목인데 좀 회복해서 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회복의 기미는 별로 안 보이고 2019년에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예측을 저는 해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주였습니다.